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여섯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했고 또 봉헌을 했고 서로 교제를 나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지혜를 잘 짜내고 또 학식이 풍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사실 두 가지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였는데 그 카톡으로 뭔가 이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사실 한 가지 상담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자고 났는데 갑자기 그 발 부위에가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생기면서 막 몸이 떨리고 진동이 난다. 그러면서 그 발에 빨갛게 부은 반점들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저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이긴 했지만은 그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뭐 때문에 자고 났는데 발에 반점을 나게 하실 것인가. 이게 보니까 이제 단마진이라고 하는 일종의 알레르기성 그 먹는 음식이 잘못되어서 생기거나 아니면은 또 스트레스 같은 이러한 마음의 어떤 그 긴장도가 심했을 때 생기는 단마진이라고 하는 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좀 체험하려고 하는, 뭐 갑자기 뭐 몸이 뜨거워졌다든지, 뭐 성령의 불이 그냥 확 들어온 느낌이 있다든지, 온몸이 진동하고, 막 이런 느낌이, 뭐 이러한 것들, 주로 외적인 어떠한 현상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체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신비를 추구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경우에는 성령의 존재를 알기는 알지만은, 어떻게 성령이 삶 속에 역사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 있지요. 이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이러한 그 호르몬이 우리 몸 속에 어떻게 신진대사를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갑상선이라는 건 알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른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알기는 알지만은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관념주의로 빠져서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그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태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쉬운 아홉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9번은 성령께서 개인에게, 교회에게,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그 당시에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뭐 사도가 살아 있었고 성령의 그 강력한 그 역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당시 시대고, 지금은 이제 성경도 다 완성이 됐고 사도 시대도 끝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리고 은사들은 이제는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그저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같은 역사와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각 개인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강권하시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현상적인 것에 뭐 몸으로 느끼는 이러한 성령,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칫 잘못하면 거짓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악령을 받은, 귀신의 영을 받은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분별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한 대로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구원에 대한 진정한 복음, 고린도전서 5장 3절,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마다 하루 제가 주일날 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후는 진료를 쉬면서 참 가까운 골프장에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걷는다는, 하루 종일 앉아있고 계속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앉아있기만 하니까 이 다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혼인하고 참
천국 가까이까지 갔던 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시간을 내서 좀 많이 좀 걷고 운동하는 그러한 그 습관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그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운동하러 갔는데 마침 운동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보니까 금요일날 그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방송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계속 주시는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캐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셨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 이때가 됐구나.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 교회 혹시 나갑니까? 그랬더니 아, 교회는 전혀 가본 적도 없고 직업이 이런 직업이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을 내가 좀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는 나중에 나가도 되니까 우선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매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형리 복음에 의해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만히 듣더니 그냥 갑자기 닭똥같이 눈물을 톡 떨어뜨리면서 아,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왜 이런 감동이 오는지를 너무나 몰라. 그러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아,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당신의 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당신은 모르지만은 그 성령의 감동이 바로 이러한 그 영적인 감동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정말 그 아름답게 그 여인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이 넘친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나타내는가. 이게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마치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천국. 참,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냥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지고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감동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들을 너무나 귀여워하다 보니까 참그 아들을 그냥 공중에다 확 올렸다가 쫙 받고 말이야 한 바퀴 휙 돌리고 저는 이제 손주 우리 상향이 손주를 가끔 그렇게 장난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마음 속에는 이 아버지인 걸 알고 할아버지인 걸 알지만은 그러한 그 공중에 솟구쳤다 내려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 이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구나. 이것을 감동적으로 느끼게 된 순간이에요, 이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령의 그 감동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러한 감동적인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돼요. 왜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기도할 때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도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삶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가 확실히 있게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였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맏형이 될수 있는 것.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뭐 찬송을 들을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그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편이에요. 걸어가면서 듣고 출퇴근하면서 듣고 산책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러면 입체적인 그러한 말씀이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 수면제야, 수면제.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참으로 성령에 나타나시는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분은 성경을 기록하게 한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자체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제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 이게 습관이 돼, 습관. 그래서 이어폰을 끼면서 쭉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이 파노라마처럼 그게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감동의 물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십니다.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 아닙니까? 주님의 지체가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사울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지금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동일하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참 남편은 선교사로 나가고 하는데 부인이 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 모든 교인 지체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한다는 말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존중해야 돼요. 이 예언이란 말이 무슨 미래에 대해서 무슨 뭐 이런 점을 치듯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권고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이 전하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 여섯 가지는 바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영에 말씀하고 계신다. 영.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영적 기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학박사나 많은 신학 공부를 했든 철학 공부를 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것이 영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생명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유치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담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특히 아덴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우상단지들이 가득한 걸 봤어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적인 부담이 생겼어요. 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무 우상이 그냥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러면서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이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울의 영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부담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허락되지 않지만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소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참 성령께서 빌립을 향하여 저 내시에게로 가거라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 영적인 부담에 순종해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그 내시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침례 받고 물속에 올라올 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러한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성령의 감동과 그러한 개인의 영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영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부담이 될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영은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울처럼 참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수많은 영혼들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환경적인 역사.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를 인도할 때늘 환경적으로 문이 열렸다. 아니면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실 때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더 머물기를 결단한 거예요. 왜냐? 문이 열리니까.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은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그 고향을 떠났어요.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민감도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힐 때가 있고 문을 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에게 참 세상에 너희를 보내면 마치 그 양을 말이에요. 이리떼 앞에 보내는 것. 이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때가 아니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이. 그러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모든 것을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고 할때 교회에 물어봐야 돼. 또 교회에서 파송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아니다. 그러면 문을 막으실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되 갖고 놀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아이고, 방언 별거 아니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뭐, 이건 뭐, 그 병원에 가서 약 먹고 하면 됐지. 이거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쓸데 얼마나 있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가 쓴 나르니아 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가 됐을 때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두 아이가 나오는데 피터라는 남자아이가 있고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산타가 피터라는 아이에게 뭐를 주냐면 장난감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검을 주는 거예요, 검. 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루이스라고 하는 그 루시라고 하는 여자아이에게는 기름이 담긴 어떤 약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걸 내게 주나.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이제 길을 나서는데 갑자기 마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녀와 그 무리들이 아이들을 공격하는 거지. 그때 깨닫기를 그 검을 주신 이유를 깨달았다. 그래서 검을 가지고 마녀와 그 무리들과 싸우는데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그 루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받은 선물 중에 그 기름을 바를 때그 상처가 깨끗이 낫는 걸알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러면 그 은사를 결코 여러분 헛되이 그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아홉 가지 영적인 은사가 돼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뭐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일곱 가지 섬기는 은사가 또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은사, 이러한 그 일곱 가지 은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한 아홉 가지 은사는 영적인 은사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하나의 외적인 그러한 은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실 때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다 이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건하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은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헌금을 거두는 수단이라든지 돈을 버는 수단, 이런 식으로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은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의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훈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로 마귀와 접전을 벌이는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많이 받았다 이거. 그리고 나서 금방 사역지에 낙한 것이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인도해서 3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말하는 미국의 그 네이비 씨라는 군대 있어요. 빈 라덴 그 사살했던 그 군대죠. 참수작전.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그 대원이 되기 위해서 약 2만 명이 매년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마지막 그 지옥 훈련을 다 겪고 나서, 참 남은 사람은 1%밖에 안 돼, 1%. 뭐 그냥 그 나비브 사막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그냥 투처해버리고 그냥 헬리콥터 나가버려. 거기에서 살아남아 와야 돼. 수백 킬로를 말이야. 혼자 헤매면. 또 물속에 빠트려가지고 말이야. 그 손에 그냥 묶이고 발도 묶인 채로 그냥 물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맹훈련을 거쳐서 비로소 네이비 실 대원이라는 마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도 훈련하지만 이 무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사람이 잘 훈련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정갈부대라는 게 정갈부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적의 정갈부대예요. 그래서 그 정갈부대가 매년 그 북한군의 옷을 입고 그 남한에 있는 특수부대들, 뭐 유명한 그 부대들하고 전쟁을 훈련을 한다. 그런데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워낙 야간 전투, 개인적인 전투 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는 해병대까지 완전히 전멸돼 버렸어. 정갈부대. 그런데 딱 한번 졌어요. 한 번. 완전 정갈부대 전멸. 누구에게 졌느냐? 미군 특수부대에게 졌어요. 어떻게 졌냐 하면은 이 미군들이 그 정갈부대가 야간 작전 훈련에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미군들은 이 무기가 좋습니다. 무기가. 그래서 야간 투시경 다 각자 갖고 있지. 야간 기관포 갖고 있지. 모든 것이 다 그냥 밤이지면 낮처럼 그냥 다 환하게 보여. 그래서 이 정갈부대를 다 파악하고 밤에 침투훈련
들어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조선에서 그냥 다 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백전백승하다가 그 미군 부대의 그 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이것을 결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신령한 은사를 뭐 해야 돼? 사모하라, 이게 사모하라.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도자기 아름다운 화가가 도자기 아름다운 문양을 새겼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도자기가 어떠한 그 파손되거나 아니면 도자기가 물에 씻겨버리면 그 그림은 지워지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그 문양이 도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3000도가 넘는 그러한 구덩이 속에 여러 시간 연단을 받고 또 아주 그 화덕 속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비로소 그 그림과 도자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러한 그 불구덩이 속의 훈련, 바로 욥이 나의 갈 길을 다간 후에는 정근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은사 받았다고 훈련 받는 거, 훈련 없이 그냥 사역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그 무기를 어린아이에게 검을 주면은 그 검이 얼마나 그 무서운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련한 외과 의사에게, 훈련된 의사에게 그 검이 쥐어지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를 받은 자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영적 군사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집사와 권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그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영적인 부담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인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을 들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을 받아요.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어둠의 것이냐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능력으로 아버지 파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 병든 자가 있을 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셨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성령께서 이 교회를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교회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